자, 그러면 아유 시간이 좀 됐는데요. 얼른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KB 국민은행의 정재훈 차장님, 세미정님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세마이정. 아, 저와 함께 네, 저, 집으로 네,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해주셨던. 완전 찰떡궁합. 네. 네. 저희가 한 그동안 넉 달, 다섯 달을 했죠? 네. 한 6개월을 6개월 가까이 했나요? 네. 네. 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혼돈의 시장이었을 때 변곡점이었잖아요 그때 네, 살짝 네. 네, 그래서 워낙 또 펀더멘털이 강하시고 부동산학 박사 아니세요? 아, 네, 도시계획 박사를 하고 도시계획 박사라서 하여튼 펀더멘털을 강하시고 또 호감도가 뭐 장렬이라서 사실 정프로 파트너 중에 김프로 자기가 흔들거릴 정도로 아유, 네? 이게 펀더멘털은 강한데 멘탈이 좀 약해요. 아니 펀더멘탈 약하면서 멘탈만 강한 사람보다 훨씬 그거 훨씬 낫지. 네. 여튼 자 들어가봐 그러면. 자 오늘은 어떤 저 부동산 얘기 좀 해주십니까? 아, 네 오랜만에 또 이게 찾아왔으니까 네.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네. 지금 실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PF 문제가 조금 우려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네. 새마을금고 사태도 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은 좀 강하게 좀 반등하는 지역들이 그러니까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리고 그 후 좀 장기 전망까지 한번 그래요.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갑시다 그러면. 네, 네. 그럼 자 한번 요 그래프 한번만 잠깐 보여주실게요. 네. 일단 현재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기준으로요. 지금 보시면 이미 매매 가격은 네, 한 두 달간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상승이라는 게 뭐 전주 대비 뭐 이런 거죠? 아, 네. 전주 대비인데 네, 지금 요 막대가 지금 8개가 있다는 얘기는 8주간 지금 상승했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여기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을 때 네. 이제 1월 달 우리나라 이제 맞아요. 네, 정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올라갔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통했다라고 봐야 되네. 일단은 네, 제한적이지만. 맞습니다. 네. 통했고 지금은 이제 이미 상승으로 이제 넘어간 시장이다. 강남구에 비롯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강남 송파에서 시작됐었던 이런 상승의 기운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온기가 언제 정도 퍼질 것인지 그리고 혹은 진짜 퍼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말 건지.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울시를 놓고 보면 아까 강남구와 좀 그래프는 좀 다르죠. 완만하게 하락세는 조금 약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상승으로 좀 가진 않았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네. 근데 지금 요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서울 전체도 좀 상승으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래프의 방향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요. 일단 그 송파 강남에서 시작했었던 아파트 가격 상승이요. 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양천과 마포구에까지 지금 온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서울의 지역으로 확대가 될지 아니면 요 정도에서 멈출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네. 좀 주의 깊게 주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면 이제 목동 있고 뭐 신정동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세미정님이 그쪽에 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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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네 조그만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네.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네. 자 이제 전국 단위로 놓고 보면요. 아까 서울보다도 조금 더 하락폭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죠. 지방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방 단위로 놓고 본다면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라요. 그렇다네요. 네. 거기. 네. 근데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더니 네 많이 빠진 만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의 거죠. 완전히 뭐 코스닥 그 개별 종목이야. 맞아요. 재작년에는 폭등, 작년에는 폭락, 올해는 네. 또 오르고. 네. 거기는 또 워낙에 또 그 학력 수준 굉장히 높으신 아니, 분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변동성이 커. 그러니까 큰가 보죠. 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네. 많이 살아서. 네. 이제 뭐 공직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제 부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거겠죠. 자 이제 현재 시장을 좀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건 이제 시장 심리 상황입니다. 네. 자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설문을 받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번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상승하겠다, 약상승하겠다라는 비중이 설문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요. 전화를 다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마다 물론 이제 전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전화해갖고 그때 산다는 사람 많아요? 판다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직접 조사를 해요? 아, 네네. 그 전화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입력을 좀 하게 하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검증을 또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주 대비 좀 가격이 좀 이상치가 좀 생겼다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 전부 다 이상치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설문까지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와의 가장 최접점에 있는 이런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입력할 때 약간 희망치가 좀 섞일 수도 있잖아요. 업계 계시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시계열 자료 그래프를 보면 생각보다 정확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어떤 매매 가격 지수보다도 조금 더 바로 현실을 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 11월 회본이 크면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꺾어져 내려가고 1월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래프들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고요. 과거 시기열을 보더라도 좀 많이 정확한 자료다. 저 고점이 가격 고점이랑 거의 일치해요? 네, 맞습니다. 네, 2021년 이제 10월 11월 그때 고점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살짝 반등했었던 건 이제 정권 이제 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대한 저 주제책보다는 조금 완화를 하겠다. 네, 그래서 완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정책이 좀 강하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2016년 17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 우리 원희룡 장관 나왔었잖아 우리 인터뷰할 때. 네. 강하게 해야 된다고. 네네. 네. 그래서 그 기대가 꺾이면서 또 이때 시점이 또 자이언트 스텝 밟고 이제 빅 스텝 밟고 했었던 금리 인상이 정말 예기치 못하게 많이 나왔었던 그렇죠. 시점이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뚝이 뚝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서울에 뭐 1,000건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거래량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1월 달에 과감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단 경착륙은 좀 막아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의 온기들이 이제 경기나 충청도 세종 쪽에는 이미 이제는 오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의견들이 이제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전국도 이미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거의 지금 95.7이니까 100에 지금 저것도 이제 설문조사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나 충북, 세종 이쪽은 이런 데는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 100,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네, 100 이상을 넘은 거죠. 서울은 아직도 파란색이네요. 네. 네, 서울도 지금 한 98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10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심리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대토론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 대토론까지 하여튼 토론 한번 했었는데 다음에 우리 세미정님도 한번 오셔야 되겠다. 아. 야, 세미정님을 오셨어야 되나 봐. 네. 그때 약간 재밌었죠. 어쨌든 나오면 이제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미정은 너무 매너가 좋아가지고 아 울 것 같아. 아, 네. 맞아. 에이 안 해. 아유 뭐 다 맞습니다. 이러고 나올 것 같아.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하죠. 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흑석 자이의 최근에 이제 뭐 무주택자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제 받았는데 82만 명이 좀 몰렸어요. 82만 명? 82만 명. 네, 두 채. 였었는데 흑석? 네, 흑석자이. 아, 두 채? 네, 두 채. 82만 에이. 명. 근데 무주택자 82만 명이 몰렸다는 건 이만 분 네. 와. 아직까지 관심이 좀 많은 거예요. 야, 그 로또 1등이 몇 대 몇이니? 그게 830만 분의 1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걸린 사람들이 뭐 10명 되면 뭐 80몇만 분의 1도 되는 그 로또랑 똑같네 그러면. 두 채 80만 명이면. 그렇죠. 한 채 이제 받으면 한 4, 5억 정도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서버가 좀 터졌었습니다. 하도 이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는 뭐 프롭텍 기술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비대칭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한쪽으로 좀 빨리 쏠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거 시장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이제 주거 타입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뭐 전체 재고 자산 대비 뭐 한 15%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리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뭐 강남권 아파트들,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미 뭐 어떤 브랜드 상징화가 좀 돼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강남 핫한 아파트들이 상승한다고 전체 시장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대표적인 단지들의 상승은 실은 맞아요. 네,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맞아. 한창 오를 때 2020년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아리팍 있죠, 아리팍. 네네네. 아리팍이 막 평당 1억 넘어갔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30억 넘어갔다 막 30평이지. 아크로 네. 리버파크. 그렇지. 네. 그게 사실 사실 거기서 하는 분들은 진짜 전 국민으로 치면 0.001밖에 안 되는데도 전 국민이 막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관심 보고 있는 거죠. 네. 내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생각하지. 네. 자,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제가 뉴스 하나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 더 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제 서울시장과 이제 국토부 장관이 목청을 좀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올리는 정책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바닥론이 좀 나오고 지금 결국에는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결국에는 이 역전세에 대한 문제 가 이제 제기되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었거든요.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겁이 좀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집값은 이제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스탠스를 다시 취하게 됐고요.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추경 매수세가 붙기에는 금융이 많이 통제돼 있고 소득 상승도 제한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서울시장은 이제 한술 더 뜹니다. 강남 집값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래서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시내 전체 집값을 잡는 첫경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든 강남 집값 오르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거죠. 요즘 하는 요즘 저 나오는 거 보면 강남 집값 안 잡게 못 잡겠던데. 뭐 압구정동 현대 이런 거 보면 뭐 네. 와, 저 뭐 뭐 층수 제한 그것도 있고 뭐 뚝섬까지 개발 막 네, 개발 뭐 계획도 있죠. 뭐. 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여전히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호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시장의 어떤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좀 있는 아니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어떻게든 규제를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강남만큼 혹은 뭐 그 이상의 좀 다른데? 네, 뭐 다른 데를 또 멋지게 꾸며놔야 안 돼. 그렇게 해가 안 잡히더라. 안 돼요? 예. 네. 거기가 그래? 야, 그럼 우리는 더 올라야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실은 희한하더라. 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어떤 주거지가 대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주거 형태들을 좀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 시내에 이제 아마 좀 남아 있는 택지가 없다 보니까 네. 좀 부족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 경제 수장들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이유인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좀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서울 구입 가능 아파트는 100채 중에서 3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네, 네. 바로 이제 주택 구입 물량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중위 소득 가구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울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30%에서부터 3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서울은 중위 가구가 서울에 있는 주택 100채 중에 3채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 서울에 있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이제 전국 기준은 이제 47이니까 중위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채 중에 47채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떤 가격에 대한 적정 가치를 좀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서울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그 밖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에는 집을 사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오른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격은 여전히 서울 지역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네. 우리나라 중위소득과 그러니까 보면 이게 연평균 얼마 몇 억 이하라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연평균 5천만 원 정도. 중위소득이라는 게 쭉 줄 세워가지고 딱 절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구입 가능하다는 게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득 이제 PIR이 있잖아요. 소득 대비 이제 네. 몇 배 비율로 이제 주택을 사는 거에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 집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세 채밖에 없다. 100채 중에 세 채라는 거.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심플하게 숫자가 낮으면 이제 집사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엄마한테 되죠.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30억이야. 아, 네. 그런 건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죠. 물려받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모아야 산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게 이제 바로 뒤에. 아, 바로 뒤에 있습니까? 네. 아. 네. 이렇게 맨날 이제 혼내거든요. 이런 분위기였어? 둘이 다 짝짝꿍하는 게 아니고. 뭐 많이 혼났죠. 네. 자, PIR과 이제 PRR이 보통 주택의 네. 적정 가치를 좀 보는 지표예요. PIR은 뭐 많이 아시고 네. 계시죠? 네. 소득 대비 이제 가격인데 몇 년을 모아야 네, 살 수 있는지. 안 쓰고. 네.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 이제 8.9년이었던 거죠. 하나도 안 쓰고. 네, 하나도 안 쓰고. 근데 그게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번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10.8년으로 이제 줄어든 겁니다. 아, 현재는. 네. 그래도 네.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는 높죠. 네. 장기 평균 기준으로는 서울은 한 15% 지금 고평가돼 있다. 소득의 10%씩 쭉 저축하면 100년 걸린다는 얘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제 뭐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네. 자기 돈으로 사진 않죠. 네. 대출을 보통 일으켜서 사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전국 단위는 장기 평균이 4년이었는데 지금 4.3년이죠. 한 10% 정도. 네. 그래서 한 6 갔다가 4.3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PIR로 놓고 본다면 뭐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은 한 15% 고평가, 지방은 한 10% 정도 고평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PRR이라고 이제 그 렌트 대비 이제 가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요즘 떨어졌거든요. 25%.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가격은 한 15% 정도밖에 안 떨어진 상황이니까 PRR이 이렇게 쭉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PRR을 보더라도 PIR과 동일하게 서울은 한 15%, 지방은 한 10%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적정 가치가 이러다 보니까 경제 수장들이 주택 가격이 지금 높다 이런 발언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의 역전세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 가구가 최대 지금 3배 정도 증가를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한 102만 가구 정도 그 역전세 이제 위험 가구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돈. 근데 이제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비중이 16만 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네. 정부가 이번에 이 부분을 대출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DSR 40%를 DTI 60%로 이제 열어주면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전세금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는 상황이 있는 집주인들한테 대출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이번 발표에 하반기 발표에 나왔고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올해 돌려줘야 될 전세 보증금은 전체 288조 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역전세를 맞아가지고 차익이 지금 각 분기당 뭐 3.9억에서 이제 7.7억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이제 돌려줘야 될 돈이 24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24조 원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DTI를 이제 우리 특례 보금자리 론처럼 60%로 이제 완화시켜주면서 이 부분을 이제 대출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 올해 만기가 되는 전세보증금 2년 되는 그 네. 추정액이 대략 한 288조 원쯤 되고 네네. 이 중에 24조 원? 네. 24조 원의 차익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됐으면 네. 이제 금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이제 그게 소화가 안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럼 네. TF 부실이 문제가 될 거고 그런 부실들이 결국엔 금융권의 전이가 되면서 경제 상황 전체가 이제 가라앉는 형국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틀 하나를 이제 정부 정책으로 막아준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두 가지 그래프를 좀 주의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이 풀리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경제 펀더멘탈은 점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지금 경기 거죠. 예, 네. 그렇죠. 경기의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차지하는 어떤 금융이 어떤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굉장히 좀 미치면 갔습니다. 굉장히 크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24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다시 풀리는 거죠. 네. 이번에는 집주인한테 풀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임차인한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흑석자이 같은 경우 지금 84만 명이 지금 몰려들었잖아요. 흑석자이, 그러면 예. 네. 24조 원이 이제 시장이 풀릴 거예요. 이제 임차인들에게. 무주택자 혹은 일주택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럼 그 차익의 금액이 남죠. 그럼 그 남는 차익.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2억을 돌려받고 이제 4억으로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 2억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이제 시장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도 상당수 분들은 대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았죠. 많이 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5억을 예를 들어 내 전세 들어갔는데 그중에 뭐 한 3억 정도 대출받고 2억이 내 돈이면 그중에 뭐 한 1억을 돌려받더라도 그걸 내가 이 돈을 어디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실까 아니면 대출 여기 다시 넣어야 될까 하면 대출을 넣으셔야 되지 않나. 전세 대출이 그래도 제일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대출이지. 전세 대출 잘 안 갚죠. 네. 아 그래요? 아니죠. 전세 대출은 국룰이지 이런 생각이 있다. 아. 네, 만약에 좀 저리로 해주고, 예,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DSR DTI에 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4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풀리면 특례 보금자리론의 어떤 수요를 일으켰던 것처럼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송파에서부터 실은 이제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많이 빠져서죠 작년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 송파 지역에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빠진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파의 이제 잠실단지 같은 경우는 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이쪽은 갭투자 수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투기 수요가. 그런데 이제 그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억까지 찍었다가 최근에는 23억 거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0평. 네, 30평대 기준. 으로. 네.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에는 실수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15억 대출을 이제 제한을 해서 이제 못 샀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던 분들이 15억 이상 대출 안 되니까. 네, 안 됐었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1월 달에 풀어 주면서 가격은 좀 하락했겠다. 뭐 물론 전세도 하락했지만 그럼 이참에 조금 돈을 보태 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라고 했었던 수요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센츠를 비롯한 어떤 잠실단지의 가격들이 20억, 21억, 22억을 이렇게 상방을 좀 지켜주면서 네. 이렇게 된 거군요. 집값도 빠졌고 전세값 가면인데 전세는 비싸게 살고 있었지. 그렇죠. 네. 근데다가 15억 이상 대출이 들어왔지.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 빼가지고 대출을 땡기면 되는데 안 되던 게 땡기는 건데 땡기는 금액도 전세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 플러스 네. 많지는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갭 투자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가능했었던.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사셨고 그분들이 집을 사셔서 뭐 20억, 23억대를 지켜주니까 그 밑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네, 다시 이제 16억에서 네, 16.5억에서 이제 20억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둔촌주공도 이제 13억, 14억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18억까지 분양 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가지고 막 네. 얘기했던 게 벌써 네, 그게 벌써 네, 6개월 전인데 시장은 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러면 결국에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을. 그럼 판 사람들은 결국 다시 강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주택, 특히 강남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굉장히 많이 묶여 있는데 이 중에서 네. 이제 한티역에 바로 있는 도곡렉슬 같은 경우 좀 수혜를 좀 받고 있거든요. 되게 결론을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자, 리스트를 네. 정리 안 되네. 네. 요 그래프 하나만 좀 볼게요. 네네. 자, 가계대출 취약 차주의 비율이 좀 상당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네.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연체 잔액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보다 높으면 내 소득 대비 지금
연체한 금액이 좀 많은 거죠. 못 갚는 거죠. 그 비중이 지금 39.5%고요. 심지어 그 비중이 3배 이상이 되는 게 11.5%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가계대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 우리 국민들 간의 결국에 주고받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이제 풀어준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네. 수요를 좀 끌어올리면서 서울권의 일부 단지들이 조금 상승을 약상승을 좀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 온기가 좀 퍼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네, 전체적으로는. 네, 네. 지방은 여전히 조금 아직 네.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만 그래? 아니면 내년도 아마도 좀 길게 하락 쪽으로 봅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지금 KB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정도 할 거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근데 결국에는 네, 한 1년 정도 지금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네. 지금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경기 저점을 지금 통과를 할 거고 네. 수출도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PF 부실들만 잘 막을 수만 있다면 전체 시장 자체로 놓고 본다면 네, 이렇게 보합 L자형의 형태를 띠겠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상승, 네, 지방은 약하락을 하면서 결국 지역 간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책이 이 부분을 좀 풀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1분 남았군요. 제가 지금의 상황을 2011년의 데칼코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고요. 네. 그때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서울은 가라앉았고 지방은 올랐어요. 그 어떤 단초가 됐었던 부분들은 실은 지방의 어떤 그런 주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대강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지방에 대한 미분양 그 양도세 네. 면제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이 좀 나와서 이제 그쪽 시장은 좀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정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터졌지만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고 어떤 정책의 플레이어로서 이 부분을 좀 바꿔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좀 계속 네, 이 형태로 나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KB국민은행 정재훈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집으로서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